자, 오늘도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개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열어볼게요. 시장의 관망세는 오늘도 짙었습니다. 역시나 코스피는 여전했고요. 코스닥 지수의 하락폭은 조금 두드러졌던 하루였죠. 스페인의 우려 조금 잠잠하나 싶었는데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스페인의 지방 정부 여러 곳이 이제 중앙 정부에다가 구제 금융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어떤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종목 가운데서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주들, 그리고 홈쇼핑 관련주들의 오늘 시장에서의 강세, 그 이유와 전략들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과 늘 시장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죠. MTN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참 재미없었어요. 코스피는 뭐 그렇다 치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동안 연일 상승세였는데 오늘 또 밀려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스닥 시장은 전체적으로 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매기가 좀 분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기존에 이제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약간의 리스크가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아, 네. 어느 정도의 좀 포트폴리오 교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기관 투자자 혹은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교체에 따라서 오늘 좋은 종목은 또 굉장히 좋았고 기존에 이제 선도했던 종목군들의 급락이 나타나면서 네. 지수의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정치 관련주 특히 이 안철수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최근 코스닥 시장에 또 많은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오늘 급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가 끝났다라는 느낌보다는 종목의 움직임들이 좀 바뀌고 있고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이 코스닥 시장의 테마주가 오늘 급락함으로써 네. 이와 관련된 흐름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지수별로 보면 그렇게 크게 재미없는 시장이었지만 종목별로는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뭔가 역시나 움직이고 네.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껏 김종규 애널리스트께서 코스닥 시장에 뭐 유망해 보이는 종목들 몇 가지도 꼽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에 대한 시각도 조금 달리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해야 될것 같고요. 네. 여전히 좀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크게 뭐 변화된 상황은 없습니다. 예, 잠시 뒤에 구체적인 전략들 좀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급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지난달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참 많이 유입이 되곤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상황 또 어때 보입니까? 네, 8월 달의 흐름을 보면서 향후 흐름을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 대규모로 떠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만한 증시는 아직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아. 그러니까 살 수도 있고 팔기도 쉬운 이만한 증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혹자들 뭐 신문에서 표현하기에는 우리나라가 무슨 현금 인출기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외국인의 있는데 놀이터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외국인이 팔 때만 분석하고 있는 굉장히 단편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살 때는 그만큼 또 강하게 사주기 때문에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기여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 공과가 함께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8월 달에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아 시장에서 여전히 한국과 대만에 대한 매수세가 가장 강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들 국가의 매수가 강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4분기에 걸고 있는 기대감, IT에 대한 기대감에 있어서 IT 벤더 역할을 하는 주요 업체들이 모두 한국과 대만에 몰려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제조업이 둔화되고 있는 인도에 대한 매수 강도는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 내수의 변동성 확대되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베트남에 대해서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난 4월, 5월 달에 증시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선택되었던 인도네시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필리핀 등 내수 중심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8월 달에 매수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특징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뒤이어서 보시면 아시아 증시의 외국인 월별 순매수 동향을 살펴봤을 때 국내에는 최근 들어서는 일정한 추세를 보이기보단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그 여러 가지 흐름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향후 변동성은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9월 중반까지 정책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만큼 그 기대감을 채우지 못할 경우 단기적인 외국인들의 수급, 프로그램의 수급을 중심으로 불안해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는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불안감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 매수는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뭐 무엇보다도 유럽발 어떤 그 위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책 좀 가닥을 잡혀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매수 규모도 좀 행진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스페인의 움직임은 좀 어떤 겁니까? 스페인의 그 지방 정부가 계속해서 잇따라 주 정부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있어요. 뭐 상황이 정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아마 이틀 전인가요? 아마 거래일수로 기준으로 이틀 전이니까 지난 목요일 날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그때 스페인 우려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면서 카탈루냐 발렌시아 지방에 먼저 신청을 했고 안달루시아까지 신청을 한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달루시아가 이번에 정부의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스페인 지방 정부의 부채 규모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금액이 작지 않은 그런 지역들, 그래서 안달루시아도 결국 신청을 했고 그 외 여타 지역, 뭐 마드리드 지역이 그나마 가장 낮다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그만큼 라오이 총재는 최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스페인 상황은 의외로 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CB의 좀 빠른 결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ECB에서 최근 나오고 있는 얘기에서는 계속 단기 금리는 지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왜냐하면 3개월 단위로 계속 스페인이나 이태리 같은 대규모 이 부채 국가들의 단기 채권들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립서비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단기 금리를 살펴보시면 미국 중심의 테드 스프레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로 쪽에서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그리고 그 돈이 여전히 ECB 내에 남아있다 보니까 유리보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더 내려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금리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불러일으킨다면 스페인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런 우려감은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고 그 축은 이번 주 목요일 ECB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스페인 2년물 국채 수익률인데요. 최근 단기 급등을 보였던 것이 아무래도 이제 8월 달 들어서 강한 드라기의 발언,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ECB의 3년물 이내의 채권에 대한 매입 가능성, 이런 것들이 현재 금리를 끌어내리고 있는 중요한 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렇게 급하게 내려온 상황입니다만 이것이 안정을 찾아가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무엇보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단기적으로 단기 채권을 매수를 해서 안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장기물의 금리가 계속 내려오지 않고 위쪽에서 머문다면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스페인은 단기물도 계속 그 롤오버를 해야 되지만 장기물도 계속 차환하고 롤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본질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이 단기물 금리가 계속 안정화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장기물의 금리를 5% 아래로 끌어내지 못할 경우 현재 유로존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연말까지 계속 시장을 괴롭힐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로존 이슈는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종목별 흐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항공주 점검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항공의 주가 오늘 2% 가까이 올랐고요. 최근 항공주뿐만이 아니라 여행 관련주들의 흐름이 함께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과연 이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산업의 움직임을 묶어서 살펴볼 때 최근에 이제 가장 성수기라고 하는 2분기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지노주가 올랐고 그리고 여행주가 올랐다면 단연코 항공주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최근에 아시아나항공은 그나마 조금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대한항공은 쫓아가지 못했던 것은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인수 가능성, 이것의 부담감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데다가 최근에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만약에 쓰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한국항공우주 쪽에서는 좀 더 흥행이 되길 바랬는데 정책금융공사를 중심으로 흥행이 되길 바랬는데 대한항공에는 아무도 되지 않다 보니까 수의계약 자체는 포기하면서 단독 입찰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의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와 관련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된 그림은 지금 대한항공도 진에어라고 하는 저가항공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저가항공사가 나오면서 나타났던 우려 중에 하나가 국제선, 국내선에서 점유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였거든요. 네네. 실제로 점유율을 보시면 과거에 비해서 진에어가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진에어와
대한항공의 점유율을 합쳤을 때는 대한항공의 국제선 점유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이것이 진에어가 방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옅은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점유율을 살펴보시면 진에어의 최근의 약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국제선의 점유율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것이 그래도 대한항공의 우려를 한 가지 덜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여객 공급 증가율과 유류 소모 증가율 두 가지를 살펴본 것인데요. 자, 2011년도에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항공편 공급 증가율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류 소모량 증가율은 제한적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결국은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항공편 자체는 계속 증가하면서 즉 유류 소비의 증가하는 속도보다 항공편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최근에 여객 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수익성의 개선 그렇다면 대한항공의 수익성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류 소모량 이 부분이 줄어들긴 하지만은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혹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일종의 부담 요인이긴 한데 그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유가는 유류 할증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는 환율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의 부채의 대부분은 리스류거든요. 그러니까 항공기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이것을 사올 수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리스의 형태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 리스가 모두 뭡니까? 달러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상대적으로는 영업이익보다는 영업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으로써 네.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환율 움직임을 보시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채 자체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스스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대한항공의 펀더멘탈 자체는 긍정적으로 이끄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주가는 반등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M&A 요인, 이게 지금 해소가 된 것이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엔 좀 이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항공에서도 사업 분야를 다양화시키면서 항공우주 부문, 또 항공기 부품 부분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채광자는 국내에선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렇다면 인수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고 인수 가격만 적당하다면 인수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도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장기 성장성을 위해서 단기적인 재무적인 부담을 지더라도 인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한국항공우주의 인수와 관련된 얘기는 아직까지는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향후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좋은 성수기가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9월 달에 연휴 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추석을 중심으로 하는 연휴 기간이 있어서 10월 초반까지 이어지는 이 연휴 기간까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고 반대로 이제 인바운드 쪽에서는 중국 수요가 10월까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성수기가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순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성수기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관점과 아까 말씀드렸던 M&A 부담감을 고려해 본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른 종목만큼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유가 변동성이나 환율 변동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한항공의 추가적인 상승은 남아있지만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추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먹을 것은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항공주 그리고 홈쇼핑주도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홈쇼핑 관련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이런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대형마트에 대한 제재를 새로이 또 가하겠다. 이제는 품목별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 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홈쇼핑주 오늘 과연 어떤 상승을 보였을까요? GS홈쇼핑이 4% 올랐고요. CJ홈쇼핑 3.5%, 현대홈쇼핑 2%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홈쇼핑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어때 보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뉴스도 영향을 받았지만 네. 최근에 더 중요한 건 소비 트렌드, 즉 추석을 중심으로 하는 선물 트렌드가 중저가 상품으로 바뀌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고가 제품을 선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실용적이고 네. 그리고 중저가 제품을 선물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채널을 인터넷이라든지 홈쇼핑과 같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옮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비 트렌드 자체가 최근에는 이들 업종에는 조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소비가 3, 4분기에는 바닥을 찍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준비된 그림은 소매업지수 증가율과 한국의 소비지출 기대지수 증가율인데 두 가지 모두 지금 여전히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터닝이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감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 2분기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3, 4분기 조금만 좋아져도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네. 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작년에도 그렇게 솔직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베이스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그런 실적을 보일 가능성. 이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올겨울이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의류 관련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뭐 홈쇼핑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하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들 종목이 그렇게 지금 비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최근 네, 들어서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과거의 이제 추이로 본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올 4분기를 중심으로 이 업황이 돈다면 지금 이 PR 국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올랐더라도 7배, 6배 정도의 수준이면 과거의 비싼 수준보다는 분명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예. 이것이 GS홈 쇼핑뿐만 아니라 CJ홈 쇼핑, 현대홈 쇼핑의 전체적인 PR 밴드 수준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는 4분기에 개선될 가능성이 좀 보이는 데다가 주가는 비싸지 않은 상황.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기관들의 선택은 여전히 수익률 게임을 보이고 있다면 4분기에 소비가 돌든 돌지 않든 그건 상관없이 네네.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또 백화점주를 중심으로 한번 반등을 보였죠. 네. 그렇다면 그들 종목의 순환이 다른 종목으로도 순환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게 홈쇼핑 쪽에서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 바로 인터넷 쪽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까지 보시면 최근 매출 비중에서 전체적으로 30%를 인터넷 비중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우리가 흔히 인터넷을 따져보면 뭐 11번가라든지 옥션이라든지 이들 업체가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이제 경쟁 과열에 들어감으로써 실제로 성장률 추이로 봤을 때는 현재 원으로 표시되고 있는 구간에서조차도 전체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즉 이 G마켓이라든지 이들 업체의 흐름보다 홈쇼핑의 연간 성장률 비교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G마켓을 비롯한 이런 B2C 업체들은 과거에 이미 폭발적인 성장을 한 이후에 지금 과당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덜 성장하는 거고요. 오픈마켓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상대적으로 이제 홈쇼핑 같은 것들은 이제 인터넷을 막 런칭해서 성장시키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네. 이런 추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인터넷은 그나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해외 부분의 성장이 동시에 진출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홈쇼핑 업체들이 과당 경쟁으로 인한 나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부분도 있고 주가도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고 네. 4분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장의 기대는 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시장 경향이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매력도를 느낀 일부 기관들 혹은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수익률 게임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반등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관심 있게 홈쇼핑주도 또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제 오늘 밤 사이에 나올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고 내일을 위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